무선 샌딩기를 가지고 왔습니다. 보시에서 나왔고요. 18V 전용 샌딩기입니다. 18V 보시 18V요. 이거 소개하기 전에 이전에 제가 사용하던 유선형 샌딩기, 원형 샌딩기입니다. 원형 샌딩기. 유선으로 돼 있죠. 그리고 그 가루를 필터하는 필터 통이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벨크로, 고급 벨크로로 돼 있어서 요런 이제 전용 이 뭐죠 이게? 사포? 요 이제 부착해서 쓰게 되는데 요 구멍과 구멍 사이에 잘 맞춰서 이런 식으로 지금 대충 맞췄어요. 이런 식으로 놓고 이제 샌딩을 하는 거죠. 요거는 이제 그 자동차는 아니고 뭐 하여튼 광 낼 때도 쓰긴 써요. 완전히 광을 한번 싹 없애고 쓸 때도 굉장히 부드러운 사포로 원형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사용하기도 하고요.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진동도 오고, 진동이 오면서 이제 뭐라고 이제 정확하게 원으로 도는 게 아니고 뭐 지그재그로 막 이런 식으로 돌면서 이제 샌딩을 해주는 거죠. 이 기존에 사용하던 원형 샌딩기인데 이번에 신형으로 무선 샌딩기가 나와서 하나 구매했습니다. 자, 그럼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. 자, 개봉을 하면 자, 이렇게 제품이 들어있고 설명서 박스, 그 다음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품질 보증서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설명서. 이게 또 월드 매뉴얼이라서 별의별 설명이 다 있습니다. 한글 설명서, 한글도 들어있답니다. 제품. 필터가 있고, 으쌰쌰. 필터가 너무 빡빡해. 으라차차. 으라차차. 이런 식으로. 여기 이제 필터가 들어온 먼지 나갈 때 이제 먼지 나가지 말라고 있는 필터인데, 이게 제가 전동을 사용하면서 여기 먼지가 꽉 껴 있어도, 그러니까 그 톱밥 같은 게 꽉 껴 있어도 계속 동작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신기하다 싶었는데 요즘 제품들은 다 이렇게 나오니까 아예 먼지를 나무 가루나 이런 걸 100% 걸러내질 않아요. 분명히 하면 주변에 이제 튀긴 튀는데 굉장히 조금 튀어요. 아주 유용하다고 볼 수 있죠. 여기 이것도 똑같이 이런 샘플로 들어있는 패드들을 이런 식으로 맞춰서 롤로 이제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가게끔 그런 식으로 맞춰서 쓰시면 돼요.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제가 이걸 산 이유가 전용 패드를 안 써도 돼요. 그러니까 여기 요 후크 고리를 이렇게 들려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. 그러면 아니면 이제 이런 전용 패드를 껴서 그냥 이거는 뒤에 그냥 걸어놓고요. 필요 없으니까 걸어놓고 이렇게 해서 쏘시면 이제 먼지를 이제 제거할 수 있는 기능도 하면서 전용 패퍼를 쓸 수 있죠. 얼마 하지는 않지만 이제 급할 때는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면에서 이제 저는 이게 마음에 들었었던 거죠. 뭐 거치대도 줘요. 우와, 거치대는 말 없었는데 거치대도 주네요. 그립감을 한번 볼까요? 이제 필터 꼽아놓고 우선 이제 스몰 사이즈 배터리를 한번 넣어볼게요.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.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면 대신에 이제 이거는 미세 조절이 안 되네요. 이 제품 같은 경우, 유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다이얼이 있어서 미세 조절이 돼서 연하게 이제 굉장히
약하게도 할 수 있고 굉장히 세게도 할 수 있는데 18V 제품은 이제 속도 조절이 없습니다. 그냥 셉니다. 이것도 살짝 원 형태로 도네요.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제품을 쓸 수 있습니다. 고용량 배터리를 장착해 볼게요. 이런 느낌이 조금 묵직하네요. 유선에 비례해서 좀 무겁지만 장시간 작업할 때는 좀 더 요긴하게 쓰이겠죠. 네,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주로 그 나무를 깎고 작업할 때 그 모서리 마감을 하기 위한 용도로 쓰는데 선이 대부분이 무선 제품을 쓰다 보니까 저 샌딩 한번 하려고 선을 다시 또 끌고 가는 것도 너무 불편해서 이참에 이 무선 샌딩기를 하나 구매하게 됐습니다. 모델은 GSS18V-10 이라는 모델입니다. 이건 무슨 숫자가 다 욕 같아. 하나같이 다 욕 같아. 이거 그냥 18V 안 하고 이제 19V, 17V, 20V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. 너무 한국 정서에 맞지 않은. 그다 뒤에가 또 10이야. 아이고,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욕이네. 그런 제품입니다. 속도 조절까지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금액은 더 올라가겠죠. 뭐 잡는 느낌은 상당히 좋고요. 추후에 이제 마감용으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거치대를 꼽으면, 아! 단점이 있네요. 이 거치대를 꽂고 이거 고용량 배터리는 안 붙어 있어요. 계속 미끄러져요. 이거는 이렇게 되는데 고용량 배터리는 너무 이렇게 들려버리네요. 저용량 배터리를 꼽으면 안 들립니다. 50보 100보네요. 지금까지 보시 무선 샌딩기 GSS18V-10에 대한 오픈기였습니다. 사용기는 추후에 제가 어떤 작업을 할 때 뭐 이런 이 제품과 저 제품 여러 가지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니까 그때 또 다양한 정보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김잼입니다.